시청자들이 저희 미션 전달받고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네. 막 옷을 지금 찾고 있을 텐데 오, 그러니까요. 선배님도 20대가 따라오고 싶은 멋진 룩을 한번 변신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아, 얼마나 멋지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지 아. 한번 해보죠. 알겠습니다. 자, 변신하러 가시죠. 자, 그러면 네. 아. 약간 변신을 좀 완전히 180도로 좀 아, 다 버려버리고 여기서 다 사입어야 될 것 같아. 약간 워크웨어라고 해서 약간 뭐 미국 약간 노동자들의 룩에서 시작한 그런 그래서 워크룩이에요. 네, 워크웨어가 지금 또 젊은 친구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은데 동묘로 오시면 그런 워크웨어 스타일들이 정말 많아요. 아니면 요새 이런 밥 스타일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. 오! 야, 이거 잘 어울리네. 네, 그렇죠. 아, 지금 룩에도 너무 잘 어울려요. 이거 완전히 되게 잘 어울리신다. 약간 영국 남자의 느낌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, 오빠. 약간 이런 왁싱 자켓이요. 약간 휴 그랜트인가? 오빠 되게 어려 보여요. 그거 입으니까. 이거 얼마나 빨리 다른 사람이 사기 전에 빨리 사야 돼. 구제 동묘에서 제 쇼핑할 때는 일단 옷 상태가 어떤지를 옷 상태. 네. 체크를 잘 해야 돼요. 주머니 같은데 꼭 넣어서 터진 거 있는지. 맞아요. 네, 뭐 구멍이 뭐가 났는지. 유독 심한 냄새 나는 것들은 좀 피하고 이게 이런 뭐 단추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달려 있는지. 네. 오, 그래도 예쁘다. 뭐 이런 것들이 밥 자켓 안에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여기 안에다가. 네, 네. 아 그렇게 해도. 한번 입어보세요. 요 위에 네, 요즘 약간 레이어링. 레이어링을. 레이어링 이렇게 딱 입으면. 오, 이게. 이렇게 입으면 진짜 되게 멋있는 영국 남자 스타일이고. 좀 이렇게 캐주얼한 티셔츠를 같이 안에 입으면. 이렇게 입으면 훨씬 더 영해 보이는. 사립학교에. 사립학교. 고급스러운 사립학교. 사립학교 학생. 이거 많은데? 회의 안 돼요? 회의 안 돼요? 다 돼요. 기간만 그죠? 네. 잘 어울린다. 보는 거죠 여기. 이게 또 패션이 또 다시 이제 또. 너무 예쁜데요? 3만 원이야 이건 또. 이건 어때요? 예뻐요? 그래? 이건 3만 원이래 상아야. 3만 원. 어떡해 옷이 쌓여간다. 너무 기대를 안 하고 왔다가 이건 거의 폭발했어. 화라산이 됐네. 화라산이 됐어. 아 진짜 제가 물건값을 진짜 잘 안 깎 사실 잘 못 깎아요. 얼굴이 생각보다 그렇게 그렇지 못해가지고 뭐 알아서 해주시겠죠? 아니 이거 혜진 씨 한 거예요? 네, 저 입고 있잖아요 선배님. 관심 좀 가져주세요. 지금 올 겨울은 끝났어 이걸로. 겨울아 덤벼라. 여기는 정말 저 시간을 많이 내서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아.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. 알겠으니까 빨리 계산하시라고요. 네네. 제 돈을 안 가져. 아니 그럼 뭐 시계라도 풀으세요 선배님. 아 반지라도 빼시던가. 정말 많이 파세요. 내란이요 선배님. 왜 돈이라도 좀 빌려주고 가든가. 돈 없어요 저도. 아니.